헤이 맨! 어 김씨! 너 거기 나올 수 있니? 나 미치겠어. 아, 나 야가다 시리즈만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웃겨가지고. 우와 지렸다잉 자가용 모바일. 어머. 저기요 거기서 그러고 계시면 안됩니다. 뱀 같은데 저 구멍을 이불로 막는 거예요? 그냥? 저 좀 위험하지 않나? 아 미친 빅 브레인 타임. 좀 넣자고 임마. 아 싫어 싫어. What? Man! Are you insane? 남자 평균 깎아먹는 분이 계시네요. 역시 발리우드. 저기요. 오토바이 학대를 이미 과적인 거 아니야? 오토바이처럼 생겼는데 자전거예요? 뭐야 이거 씨. 야 임마! 야 임마! 다쳐! 발리우드가 현실 고증인 이유. 인도는 저기 중력이 좀 덜하다면서요. 적도에 가까워서 뭐 어쩌고 꽁시렁 중력이 좀 약하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대. 나왔던 모든 영상에서 맨 밖에 없습니다. 여잔 없네. 괜찮아. 코리아 is so mean. 어? 저건 뭐야? 괜찮아요. 야 씨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살찐 사람들은 절로 가래. 코를 세게 누르면 소리가 난다? Did you know that if you squeeze your nose hard enough, you will hear this sound? 따라라라 따라라라. 광대가 돼버렸다. 정중앙에 거절하는 댕댕이. 난 아는데. 귀여워. 넷플 순위 중요해 바보들아.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그거에 따라 재미가 왔다 갔다 함.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도 4위 할 땐 안 보이던 게 1위 하면 보인다. 감독의 철학까지 느껴진다. 어른들은 이 순위 점수에 집착을 하거든. 왜 조회수도 그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잖아 유튜브에서. 그럼 와 이 영상 좀 재밌나 보다 하면서 누르게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눌렀다는 거니까 보증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지산준 채널은 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조회수가 한 10,000밖에 안 돼. 아 별로 재미없는 영상인가 보다. 안 눌러야겠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은 그걸 다 뚫고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남성들 복장. 남성들이 진짜 원하는 복장. 아 뭐 개소리야. 남자들이 이런 거 배우네. 원하는군요. 그 짓거리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예. 이거거든. 반전이 있네. 나는 여자가 돼버리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젠더 갈등은 2000년대가 더 심했다. 아, 저때 젠더 갈등은 진짜 정신 나갔지. 뭐 지금 뭐 어택 헬리콥터니 뭐니 거의 그급으로 이제 막 난리가 나던 시절이라 막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원래 있던 게 안 맞고 막 어댑터 저기 꽂아놓고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어? 통일을 하란 말이야. 최악의 데이트. What's the worst date you've ever been on? Went to see a movie. 어? What's the worst date you've ever been on? Went to see a movie. 영화 보러 갈 때? 아 설마 이분이 시각장애인인데 영화 보러 간 거야? 데이트하러? 시각장애인인지 모르고?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을까? Favorite KFC burned down. Finally try new location. Chicken pink low. However, taste very good. I'm very ill. 나 아파요. 이분 좀 위험한데 강형욱 인스타라고 하네요. 이 강형욱 씨는 누구냐? 강아지 대통령님이죠. 용인에서 일 끝나고 남양주 회사까지 택시 타고 퇴근 중인데 너무 소변이 마려워요. 참을 수 있겠죠?
배변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훈련사님 실내 배변인데 큰일이네요. 배변 패드 있나요? 배변 패드 챙겨가야지. 마킹해야 한다고 말씀 들어보면 안 될까요? 묘하게 중성적인 이름? 보랄. 보랄. 미친. 이 날짜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욕 같은 것도 좀 있어서. 태파일 같은 느낌인데? 앞에가 보여가지고. 이거 설마 우리나라 차박입니까? 뭐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뭐 괜찮긴 한데. 산란기의 연어 때야? 그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AI가 생각한 아마존이래. 그 택배 기사님들, 그 택배 박스 저기 떨구면 안 됩니다. 물에 젖어요. 취급 주의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광고했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바로 자랑스러운 텔레그램이 있네요. 카카오톡은 안 나오는데 이제 누가 더 대단하죠? 아, 이게 애플 영상이 나오는 텔레그램. 와, 세 사람 대단하네요. 또 텔레그램이 보이고 말았어. 아, 이 시간에도 이 늦은 시간에도 기습 텔레그램 숭배를 하고야 말았어.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걸. 현대차 출고 근황. 산타페 계기판 뒤집혔다. 고객님, 이건 뒤집힌 게 아니고요. 이거는 리콜 해주거나 막 해야겠지 뭐. 저걸 실수라도 반대로 박을 수 있나? 그러게요. 65만 평이면은 진짜 백룸 아니야? 저기 차 타고 댕겨야 될 것 같은데? 저기를 냉방을 할 수가 있나? 저기가 안 보여요. 저기가 다 멀리 있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건물 안에 안개가 껴서 안 보인다고. 이거는 좀 무섭겠는데. 슬로우로 보니까 그럴만하네요. 재밌네. 저 빨간색이 햇빛에 바래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제 없어지고 검은색만 남았습니다. 집앞 담벼락이랍니다. 누리관 영양사실. 이거 뭐냐, 영양사실이 아니라 영양사실이었냐고. 뉴트리션 팩트. 팩트. 영양 거짓은 어딨냐? 뭔가 불편한 영상? 아, 이거잖아. 왜? 이거 안 해. 왜? 왜 그거 안 해요? 아, 답답하네 정말. 레지던트 이블 4 빌리지 커슨이래. 나 게임에서 봤던 것 같아. 여기는 텐트 안 보여? 얄미운 해수욕장 알박기 즉시 철거 가능. 꼴불견 알박기 텐트죠? 응, 이젠 소용없어. 근데 알박기 텐트 치웠더니 더 큰 놈이 알박기. 캠핑 카로다가 알을 박아버렸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분은 헬스장 못 가겠네. 내 생각에 지구는 다면체 모양일 거야. 둥글기도 하고 평평하기도 하고 이게 모두가 만족하는 답 아니겠어? 평평단도 널 싫어할 것 같고 지구 둥근 단도 널 싫어할 것 같아. 양쪽에서 맞는 방법 두 배 이벤트. 아, 에베레스트가 저기 모서리다. 아, 벌써부터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바닷속 저기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래서 찾기 어려운 거임. 저기 꼭지점에서부터 저기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가 빨간 잠바 하나 없어졌다고 빨리 찾아보래. 어느 잠바요? 저기 색상 코드를 좀 알려주세요. 색상 코드. 중국 근황이래. 길을 가던 중국산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 소화기를 꺼내 불을 끄려 하지만 끌 수 없었다. 소화기도 가짜다. 불이 나봤자 그것을 진압할 소화기조차 없다. 어느 마을에도 불이 났다. 그러나 끌 수 없었다. 근처의 소화전 또한 가짜다. 가짜가 맞네. 불도 가짜인 거 아니야? 야, 불도 가짜야. 불도 가짜래요. 근데 제가 중국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뭐 너무 중국을 까는 것만 나오니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요즘에 중국 제품을 무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도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쓰는데 정말 싸고 괜찮은 것들 되게 많아.
대부분 막 쿠팡에서 이런 거 팔 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위탁 판매라고 하거나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떼와서 팔아. 중국 거가 요즘 꽤 괜찮아요. 옛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알리에서 치약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리를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 몸에 바르거나 치약이거나 먹는 거는 사면 안 돼. 알리에서는 지센준 지산쩡이 이얼산성 알리익스프레스 좋아할 딸걸 쩌우산종 Dead with daughter Dead with son 아 무게 딱 좋네. 너 많이 컸구나. 야 근육 좀 조지자. 아들은 방금 낙하온 거니. 근데 이런 사생활조차 또르랑 아이언맨 같아 그냥. 끄지 않나요? 아빠 기억이 뭐예요? 옛날에 아빠가 놀이동산 가서 솜사탕 사준 적 있지? 네 맛있었니? 네 맛있었어요. 또 그마저 씨도 봤었지? 네 완전 착했어요. 그래 그렇게 옛날 일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이라고 한단다. 아빠 그럼 니은은 뭐예요? 기억은 뭐예요? 니은은 뭐예요? 디귿은 뭐예요? 메르시는 침대가 박살이 났어요. 이게 트레이서는 더 박살이 났네요. 위도우는 아예 침대가 그냥 반파가 아니에요. 뭘까? 잘 때 설친다는 것 같은데요. 키리코는 키리코는 아예 옆으로 그냥 된 거. 잠을 설치나 봐요. 디바는 야 이거 야 예 태어나 아저씨 좀만 더 파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파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돌아간다 라는 상상을 하며 열심히 파고 있다. 끝이 안 나네요. 이게 이 희망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 와 이 게이밍 셋업 미쳤다. 야 이분 게이밍 셋업 이거 얼마인가요 총? 야 이렇게 가성비 있는 게이밍 셋업은 처음 봅니다. 제로 웨이스트 게이밍 셋업. 앙증맞은 밥도둑이래. 이 손하고 힘이 조절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살 잡거나 세게 잡거나 이런 게 있잖아. 애기들은 온 오프야. 온 오프 온 오프 이거밖에 없어요 애기들은. 절대 위험한 거 아니고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요. 나는 초코 아이스크 초코 우유를 좋아한다라고 써져 있대요. 난 초코 우유가 좋아. 뭐 중국에서는 이제 버튜버의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빌빌 forcing bit vertuber to reveal their identity to stay monitor time.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신원 공개를 해라. 그럼 버튜버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빨간 약이 아니고 붉은 약이래. 신상 정보 공개하는 버튜버가 버튜버가 맞나? 그 장점 때문에 하는 거긴 한데 참 재밌습니다 중국. 야싸하면 나갈 수 있는 방? 나갈 수 있지. 나가서 이제 더 좁은 방으로 가겠죠. 예. 철학과입니다. 술자리에서 지코리 타로 기름 짜면 식물성 기름인지 동물성 기름인지 싸웁니다. 중대한 고민사항인데? 아 철학과분들 그러게요. 그러면 지코리 타를 구워서 먹으면 그건 비건인가요? 뭐야? 야! 야, 계속 끝이 없어 이게. 아니 이렇게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다. 진짜 이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는데 떨어질 수 있고 내가 안 사는데 올라갈 수 있고 이건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 you do my car? 사이버가 먹는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 그려줘 라고 했더니 자 이거 뭐 전화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 빙이 AI를 저렇게 한 거기 때문에 참 이거 AI가 큰일이네. 이 녀석들이 그냥 말이야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 뭐야? 저거 뭐야? 굉장히 날 닮았어.
저기, 뭐야 이거? 더 강력해진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됐다. 보치 전용 기타래요. 보치 기타. 오호, 보치라고 써져 있어. 보이십니까? 보치. 추첨을 한대. 근데 기타를 주는 게 아니고 살 권리를 준대. 야, 보치 잘 나가네. 재설하는 게 바보 같은 이유? 전자 분자 교란 방동 재설기 사용 전 사용 후. 우와, 우와, 대박이다. 겨우 4만원? 1 플러스 1도 아니고 2 플러스 2래. 이거 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개인 통관 번호 발급 안내. 그게 개인 통관 번호 발급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매하실 거면. 어? 진짜 너무 대충했다 이거. 뒤에 악어 있네. 미쳤나봐. 실제로 악어를 팔꿈치로 떨어뜨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지구상에 저 사람 말고는 없지 않을까? 돈 버는 방법? 본인 생각과 무관함을 밝힌다? 고아원을 사버리고 고아들한테 월세. 이아씨 존나 웃겨.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토르4에 넣으려고 했다가 마블에서 못하게 했대. 마블 잘했습니다. 예, 이거 뭐 넣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북유럽 신과 이제 지자스님이 만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재밌을 것 같아서. 좋은데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우와, 타이어 장난 아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오, 그니까 이거 아예 박살이 났네? 얘는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지금 보니까 역재생이네. 손이 똑같아, 떨어뜨릴 때. 아,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지. 이거 누가 만들었니? 스키리 맵 도일런? 나는 트렌디한 처녀 아내를 원해요. I'm gonna be brutally honest with you here, Mike. Given your track record, your options are gonna be extremely limited. 아, 트렌디한 와이프, 처녀 와이프. 아, 예,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면,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도 이제 트렌디하니까. 완전 이거 그냥 오타쿠 여자 버전이잖아. 귀멸의 칼날. 저 귀멸의 칼날을 진짜 좋아하더라, 여자들이. 생각해보니까 귀멸의 칼날, 뭐 주술회전은 저도 그냥 잠깐 그냥 밈으로 봐서 아는데,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나오거나 이제 그러면은 여자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보면 탄지로도 귀멸의 칼날 주인공이 탄지로, 얘도 되게 여자들이 진짜 꿈꾸는 남성상이다. 예, 집안일 되게 잘하고 시키면 다 하고 막 밥 해주고 막 상냥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이누스케인지 뭐 이노스케? 뭐 얘는 또 우통 다 까고 있잖아. 그리고 또 잘생겼고 약간 여자들이 좋아할 것들이 다 있어 보니까. 온라인 체스를 주로 두던 체스 선수가 오프라인 체스를 두면 생기는 일? 마우스. 마우스로 움직이려고? 모듬 가스. 그룹 가스. 번역 누가 했니 이거? 어? 그룹 가스. 야 임마, 너 그거 혹시. 아니야, 하지마 친구야. 아니야, 좋지 않아. 좋은 생각 아니야 친구야. 야 임마, 야 새끼야, 하지 말라고 임마. 11×11 22 11 아, 111이다. 120 1×1 1000이네. 나 헷갈리긴 한다 갑자기. 뭐야 이제. 11 곱하기 11은 1 121
11, 22, 33, 44, 25. 그래서 이상하네? 아 잠깐만. 10 곱하기 11은? 10개가 10, 아 잠깐만, 잠깐만. 10개가 10개 있으면은 100개고 11개가 11개 있으면은 아 존나 헷갈리네. 총각김치 개 먹기 싫게 생겼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뭐같이 생겼네. 어 진짜 저거는 그냥 조사나 조사나 어 모양 안 모이게. Damn. I think I found my new lawyer. Just because you did it doesn't mean you're guilty. 너가 그걸 했다고 해서 너가 유죄인 건 아니래. 꼭 가야겠다. 2011년 부모님 인터넷 있는 거 너무 믿지 마라. 근데 2011년 엄마 아빠 인터넷 있는 거 너무 믿지 마. 진짜 이게 필터링이 안 돼. 부모님 세대들은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막 어 산준아 내가 이거 봤는데 그거 안 된대 막 어디서 이상한 거 봐가지고 그 부모님들만 보는 그런 영상이 있나봐. 우리 부모님이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맨발로 걷기 시작했거든. 한 좀 요즘에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때쯤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어른들이 맨발로 막 걷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 그런 거 보니까 어디서 뭐가 돌았나 이야기가?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봤나요 혹시? 어디서 이렇게 한번 딱 예능 프로나 어디 뭐 건강 프로에서 한번 하면 다 이렇게 따라하는 게 있나 봐. 아빠가 국뽕TV 볼 때 마음이 착잡했다고? 우리 엄마는 식단 조절을 해준다고 자기가 해주는 것만 먹으라 해서 먹었더만 위에 구멍 난 듯 위에 구멍 났대.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런 거 그냥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서로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믿어버리는 거야. 저도 국뽕TV 보는 분 한번 걷다가 만난 적 있잖아. 길을 걷는데 핸드폰을 쥐고 계시는데 이제 일본이 까불어치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 소리가 다 들려. 꼭 스피커로 들어. 스피커로. 뭔지 알죠? 아,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 핸드폰 한번 관리 한번 해주세요. 진짜 한 번씩 관리해줘야 돼. 관리 안 해주면은 핸드폰 근처에 잡초가 존내 많이 생겨가지고 한 번씩 뽑아줘야 돼. 핸드폰 관리해줘. 뭘 계속 다운받으셔가지고. 딸내미들은 트위터 안 하나 감시해야 하고 부모님은 유튜브 이상한 거 안 보나 확인해야 된다고.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무슨 뭐 감시할 건 아닌데 이왕이면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트위터는 악이야? 아예 뭐 꼭 너무 또 그렇게 일반화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근데 일반화라고 하고 사실 빅데이터긴 한데. 아니 트위터에도 근데 재밌는 사람 많아. 지금부터 트위터인데 뭐 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는 건 물개로 오인해서인데 콩이나 앙하고 물개가 아니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 콩이나 앙에 인간이 죽어서 그렇지. 앙? 아이씨 물개 아니네 맛없어 퇴 가야지 하는데 이미 죽어있다. 아 그러네 닮았네요 진짜. 준대 열받네 이거 그림. 어 저기 있어 물개 있어 룩 먹으러 가자. 저기 상어 입장에서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주요 캐릭터 전부 이성애자 못생긴 흑인 역이 없음. 이것만 해도 넷플 상위 5%다. 하와이 코코넛 낙하 경고판 막 날라간다 사람들한테. 코코넛이 텅 머리가 쾅 머리가 뿌지. 1년에 상어에 물려 죽는 사람보다 코코넛에 맞아 죽는 사람 수가 더 많대. 와 진짜 개무섭네. 그러면 상어가 더 잔인한 게 아니고 코코넛이 더 잔인하네 진짜. 코코넛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그죠? Look if I add water into the rice. Okay. The rice doesn't overflow. But if I add rice, 물에 쌀을 부으면 신기하다. So what does this mean? This means that there are tiny gaps inside the rice for the water to go through. When you add rice to it, the water will overflow. Okay, actually, what this means is at a buffet, you should avoid drinking too much water to go for the meat and seafood. 아, 와, 이 시대에 참된 아버지상. 와, 나 지금 충격. 와,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엄마. 눈 뭐야? 와우.